어느 학교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역사 5개 분야인 거죠. 10권씩 총 50권, 10권씩입니다. 이한 학급에서 이 50권의 책중 24권의 책을 선택하려고 할 때, 자, 보면은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 이 순서를 제가 요 A라고, B라고, C로 해야 좀 쉽겠죠, 그죠? C라고. 그 다음에 문학을 그러면 D라 하고 역사를 E 합시다. 그죠? 10권씩이니까, 뭐, A, B, C, D, 이거는 전부 다, 뭐, 이거 10권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돼 있어. 이거는. 그죠? 10권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책은 4권 이상씩 선택한다 했네. 그러면은 무조건 그죠? A는 4 이상, B도 4 이상, C도 4 이상,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문학 분야에 해당하는 책은 선택하지 않거나 4권 이상 선택한다. 그럼 문학 분야는 D가 0이거나 또는 D가 4권 이상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역사 분야에 해당하는 책은 이것도 똑같네, 그죠? 이것도 E는 0이거나 또는 E가 4권 이상, 이렇게 되네, 그죠? 이렇게 되네, 지금. 자, 요렇게 지금 읽어드릴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A, B, C, D, E 중에서 DE가 0, 0일 때, 그죠? 이렇게 나눠지죠? 즉, A, B, C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 B, C, 이거 D는 0, E는 0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D를 4권 이상 선택하고 E는 0. 세 번째, 이때 E는 0이겠죠. 이때는 D는 0권, E는 0권. 그 다음에 A, B, C, E. 이때는 D는 0. 네 번째, A, B, C, D, E 다 이렇게 하는 거. 네 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처음부터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1번 경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4권. 딱 이랬을 때 중복적을 쓰면 안 되겠죠. 만약에 3에 있지 24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게 4건 이상, 4건 이상 선택했을 때뭐 A가 독단적으로 혼자 그냥 8건 빼면 16건을 선택한다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A하고 B하고 C가 각각 10건 이내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경우 수 일일이 다 빼줘야 돼. 너무 힘들죠, 그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이거 일일이 숫자를 넣어갖고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즉 A가 이제 4 이상이니까 그냥 4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B 플러스 C는 20, 이렇게. 그럼 B 플러스 C가 20이 되는 경우는 B, C, 순서대로 적을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 10하고 10. B가 10건, C가 10건. B, C 순서대로입니다. B하고 C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A가 5건. 5건 하게 되면은 B 플러스 C는 19가 되죠. 19가 되는 거는 B가 10이 되고, 그 다음에 9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9가 되고, 10이 되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가 6. 6이 되면 B 플러스 C는 18이 되죠. 18이 되는 거는 뭐 어차피 10건에서 시작이 된 10건, 그 다음에 8건, 그 다음에 9건, 9건, 그 다음에 8건, 10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7 하게 되면은 B 플러스 C는 17이 되죠. 자, 점점 뭔가 좀 개수를 적어보면은, 요거, n에 살때 하나, 요거 두 개, 3, 이거, 그 다음 4될것 같죠? 느낌이. 그죠? 느낌만으로 하면 안 되지만은. 자, 그럼 요것도 10하고 7. 그 다음에 9하고 8. 그 다음에 8하고 9. 그 다음에
이거 7하고 그 다음에 10을 되죠. 됐죠? 봐요. 네 건이 되잖아요. 네 가지 경우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8을 하게 되면은 B 플러스 C는 16 되고 10하고 6, 그 다음에 9하고 7, 그리고 8하고 8, 7하고 9, 그 다음에 6하고 10. 뭡니까? 다섯 개 되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가면은, 자, A 9, A 10을 하게 되면은, B 플러스 C는 14가 되죠? 자, 이 경우, 자, 10하고 4 되죠? 그 다음에, 9하고 5, 그 다음에, 8하고 6, 그 다음에 7하고 7, 그 다음에 6하고 8, 그 다음에 5하고 9, 그 다음에 4하고 10.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9를 또 했을 때도 뭐 이렇게 여섯 개가 발생하겠죠. 자, 이제 이거 개수는 1부터 7까지 더하면 되죠,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8 3 24 28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ABCD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로 E는 연계하고 D까지 하면은 자, 이게 이렇게 해서 24건씩 되는 거죠. 자, 이거 두 개는 같죠? 그죠? 같은 기호니까 이거 두 배로 하면 되겠네, 그거 한 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네 근이니까, 이거 보세요. A가 지금 네근 이상이잖아요. B도 네근 이상이고, C도 네근 이상이고, D도 네근 이상이잖아요. 자, 근데 이거 할 때, 그냥 무작정 A의 네 근, B를 네근 미리 선택하고, 각각 그러면 이게 16건을 미리 선택을 하고 그죠? 0 이상으로 만들어 준다 이런 개념으로 간다기보다는 변형이 많았죠. 짝수 뭐개뭐 홀수 개라면서 중복접할 때 이런 변형이 많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적어 놓고 그때 말씀드릴 때 이렇게 적어 놓고 일단은 자, 요 이런 거를 좀 습관화 해냈죠. A-4가 0 이상 되고 그죠? 그러면 B-4가 0 이상 되고 C-4가 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D-4가 0 이상 되고, 물론, 이거를 재빠르게 해갖고, A, 요거를, 뭐, A, 뭐, 문자를, 뭐, 좀 바꿔서 이렇게 하든가, 해갖고, 미리 다 채우는, 그러니까 16건을 빼고 8건,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요렇게 하자는 뜻이에요.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변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작정 채워놓을 수 없는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리 되면은, 이리 됐을 때, 요거를 A다시, 요거를 B다시, 요거를 C다시, 요거를 D다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한번더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0 이상이 되고 이것도 B다시가 0 이상이 되고 C다시가 0 이상 되고 D다시가 0 이상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 그죠? 0 이상인 거로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이리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A는 A 다시 플러스 4잖아요, 그죠? B도 B 다시 플러스 4이 될 거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 A 대신에 A 다시 플러스 4, B 대신에 B 다시 플러스 4, C 대신에 C 다시 플러스 4, 그 다음에 D 대신에 D 다시 플러스 4는 24가 되고, 그러면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 더하기 D 다시는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됩니다. 좀 험난한 예전을 그쳤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하셔도 되지. 미리, 선택을 4건씩 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4건 이상씩 해야 되니까. 자, 이래 되면은 이게 뭡니까? 중복 조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A 다시가 몇건 남았습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A-가 전부 다, 다 6건 이하죠. 이미 10건 중에서 4건 다 쓰니까 다 마찬가지죠. 전부 다 A-, B-, C-D도 한꺼번에 다 적혀있다. 그죠? B-, C-, D-도 전부 다 6건 이하라. 그래서 이 경우는 좀 개수가 적기 때문에 중복잡을 써갖고 빼주면 돼요. 이 경우는 아까 너무 많았고 못 썼지만은 이 경우는 그래서 4건 A-를 갖다 8건을 다 선택하는 걸 일단은 구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B-는 그래야 될 거. 그걸 중복잡이죠. 4개를 가지고죠. 8개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빼줘야 되는 게 있죠. 뭘 빼줍니까? A- 혼자 딸랑 8건을 다 선택했을 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6건 이하니까. 그죠? 그러면 A-가 8건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8빵빵빵 B-가 8건 총 C-가 8건 D-가 8건 할 수 있죠. 그런 게 네 가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죠. 7건 선택하는 게 있죠. 그죠? A-가 7건 자 이거 자 여기다 적으면은 A-가 7건이면은 B-, C-, D-는 한 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자, 이것도 있을 수 없잖아요. 빼줘야 되잖아.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니까 이거는 3H1이 되죠. 됐죠? 3H1이 지금, 자, 이거와 똑같은 것도 있죠. B-가 7이고, A- 더하기, 그 다음에 C- 더하기, D-가 1인 경우도 있죠. 이게 또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죠. 그래서 4 곱하기 3H1 되죠. 이것도 3H1이니까 어차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4 곱 8, 다음 12, 그럼 11, 18이 되고, 마이너스 4 더하기, 4 곱하기, 더하기 4, 빼면은, 1을 빼면 3C1이 되죠. 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건 남죠. 지금 11, 19, 그 다음 8, 7, 6 이렇게 다 빼고, 그 다음에 3, 2, 마이너스, 그 다음 이거는 3이고 4니까 12, 16이 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3, 3은 9, 그 다음에 5, 그럼 5, 3, 15, 5, 3, 15 되죠. 15, 15, 165, 165 빼기 16은 9, 5에서 빼면 4, 그 다음에 149, 149가 되는데 3번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죠? 3번도 똑같은 149가 나올 거래. 그죠? 똑같은 케이스니까. 됐죠? 자, 네 번째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24건이 되고, 이제 저 위에 같은 과정은 이제 손쉽게 이 문제는 그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는 그럼 4, 5, 20. 그죠? 그러면 4가 딱 되죠. 자, 이거는 그죠? 이제 쉽게 됐죠. 0 이상 선택하고 전부 다 각 건수가 지금 6건씩 남았으니까 이는 부담 없이 하나, 둘, 셋, 5, 5, H, 4를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5, 8, 9에서 1 빼면 8, 8C4가 되죠. 자, 8C4는 8, 7,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되고 4, 3, 2, 1이 되고 4, 2, 8, 그 다음에 3, 2, 6, 50, 70이 생기잖아요. 그럼 총개수는 아까 여기 처음에 28 더하기 그 다음에 149가 두 개가 발생했으니까 149 그러면은 149 그러면은 149 곱하기 2하자. 암산이 갑자기 안 된다. 그죠? 2하고 그 다음에 70까지 이렇게 되죠. 98 더하기 298 248 9 1은 2 이렇게 되고 8에서 8 다음에 6 그 다음에 18 19 396 이렇게 됩니다.